안녕하세요. 박현미입니다. 757일 일상을 돌려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맵고 짜고 쓰고 떫고 쉰 그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지난 주말 오랜 인내의 끝을 보는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읽히더군요. 바로 희망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아니라도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는 설레임만으로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된다고 믿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다시 만난 세계 만끽하러 가볼까요? 4월 18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13년 만에 7%대 대출금리 시대가 온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금리도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캠핑, 차박 즐기는 분들 늘었는데 이런 흐름이 차량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소위 RV 차량 비중, 1분기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한 차량의 절반을 넘겼다고 하네요.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하이가 완전히 봉쇄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낮춘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다고 하고요. 오피스텔 시장은 새 정부가 규제를 좀 풀 거다 이런 기대감이 번지는 모양이죠. 다양한 경제 소식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증시 잠깐 들렀다가요. 행복발전소 있는 날이죠. 주식시장의 배당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지난주 말쯤에 배당 받아가세요 하는 종이들 요 우편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배당금을 지급하는 출자금 통장도 있다고 하고요. 김현우 소장과 함께 배당금 챙기는 정보들 알아볼게요. 특허발전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특허청에서는 관련 움직임들 어떻게 캐치하고 있을까요? 메타버스 관련 특허와 상표권 이슈들 살펴볼게요. 저희 여러분 의견 늘 기다리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유튜브, TBS 앱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 브리핑 오늘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주말 동안 들어온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도 비싸거든요. 네. 7%를 넘는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인데요.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 그러니까 주요 이제 시중은행들이 적용하는 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대 5.342%까지 올라갑니다. 지난해 말 그 최고 상단이 5.07%였으니까 올해 들어서 3개월 만에 상단이 0.272%포인트 높아진 건데요. 이렇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변동금리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라는 건데 이 코픽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그러니까 이제 5년은 고정금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변동금리를 하는 이 상품의 경우는 보니까 지금 상단이 6.38%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기준이 산정 기준이 되는 게 그 5년 만기 금융채 AAA, AAA 금리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6.380%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이런 속도로 미국이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올리고 우리 한은도 따라 올린다면 이제 7% 가는 것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넘은 게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7%대를 돌파하게 되면 11년 만에 그러니까 2009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가장 높은 금리가 될 텐데 이게 또 7%대 정도에서 막아주면 좋은데 지금 금리가 뛰는 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7% 이상도 보신다는 말씀에 긴장감이 확 드는데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이 증권사에서 돈 꿔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10%에 육박한다고요? 네, 이 말은 앞으로 뭐 증권사에서 돈 빌려가지고는 수익률이 10% 이상 안 나면 못 빌린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교보증권의 경우는 오늘부터 이자율을 0.2%포인트 인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80일 이상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8.8%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로 융자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별로 최대 1.7%포인트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금리를 올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9.9% 금리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초과 돈을 빌렸을 경우인데 이런 속도면 10% 쉽게 지금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연준이 지금 빅스텝 무려 0.5%포인트를 네. 한 번에 올린다고 이걸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거래 융자를 할 경우는 10% 쉽게 아마 금리가 넘어가지 않을까. 다음 달, 한 그 다음 달 정도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른바 비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자동차 시장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차박의 영향으로 잘 팔리는 차종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제가 지금 뭐 방송국 오면서 정차되어 있는 차들을 네. 봤는데 정말 RV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RV카. 네. 아, 네. 이른바 이제 레저용 차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SUV를 포함한 레저용 차량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 산업협회 자료를 보니까 1분기에 우리나라 5대 자동차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51.7%가 RV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RV카 판매량이 절반을 넘은 것은 지금 역대 최대인데요. 작년 1분기 RV카 판매 비중이 46.4%였으니까 이것보다 무려 5.3%포인트 껑충 높아졌습니다. 1분기에 판매된 RV카가 무려 15만 9천 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국내 전체에서 판 RV카 판매량은 27만 대였는데요. 하지만 2020년대에는 71만 대까지 올라갔고요. 지난해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68만 대가 팔렸습니다. 연간 증가율이 무려 이제 8.6%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만큼 그 세단으로 불리는 승용차 모델은 지금 1분기 10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고요.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역대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알브리카 수요 인기가 좋은 게 역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캠핑이라든가 차박의 영향도 있고요. 또 갈수록 또 사람들이 좀 튼튼한 차, 높은 차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계속해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RV가 운전하기 편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네, 시야가 좀 넓어지니까. 그렇죠. 차박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예능에서 참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브리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뭐 기아차의 경우는 보니까 지금 전체 판매량이 작년의 경우는 전년 대비 12%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무려 145%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 잘했다는 얘기인데 오늘부터 우리도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전히 해제됩니다. 마스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상황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네. 애플 생산이 중단됐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하이를 계속 봉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지금 따르면 지금 중국 현지에 그 공장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애플의 맥북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는 오는 6월 이후에나 입고될 거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중국에서는 애플이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천만 대 정도 지금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공장도 지금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그 고강도 방역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말까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또 지난달에도 폭스콘 이 중국 공장이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또 생산을 그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생산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나 베트남, 멕시코 좀 떠나고 싶은데 하지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또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 중국에서 공장 철수한다 이러면 또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애플의 또 경쟁업체가 또 우리 그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2019년부터 생산 라인을 좀 탈중국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지금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삼성의 경우는 한국과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으로 지금 생산을 좀 다각화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이 그 워낙에 삼성폰이 안 팔려서 이게 웃을 일인지 울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한알령 내려졌을 때에도 삼성이 별로 그렇죠. 타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안 샀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조치들을 보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격리 장소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퇴거 명령을 한다. 네. 이런 상황이 보도되고 있어서 도대체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25일부터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낮춘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게 되면 이 중에 일정 금액을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급 준비율이 높으면 시중에 돈이 적게 풀리고요.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봉쇄령을 내리면서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리고 오는 25일부터 은행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0.25%포인트 지준율을 더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5,3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103조 원 정도가 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뭐 돈이 그렇게 뭐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 충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돈을 풀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지금 뭐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봉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돈을 푼 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돈만 풀고 이 물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돈들이 또 자산으로 가서 부동산 폭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은 방역도 잡아야 되고 또 경제도 살려야 되다 보니까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대선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 6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달 9일 그 대선 이후에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량 947건 가운데 6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425건 그러니까 전체 44.9%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 비중의 33.7%였는데 이것보다 무려 11.2%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아무래도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 아니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요.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제한이 되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7% 비중이었는데 올해는 12.1%로 지금 감소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규모별로 봐도 이제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이후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거래 비중은 61.1%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48.9%에 비해서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조만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피스텔 시장은 왜 들뜨고 있나요? 네, 아마 인수위가 빠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지금 발표할 것 같은데요. 민간 사업자 등록 임대 경우에 그 오피스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 종부세 합산할 때 배제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아무래도 좀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업계 쪽에서는 이제 또 매매량이 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도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지금 DSR 이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수위가 아직 요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또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 규제가 또 만약에 완화가 되게 되면 오피스텔 쪽은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한동안 좀 혼란스럽겠네요. 한동안 또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제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인수위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또 가격이 네. 또 올라가는 것은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이번 주에는 인수위가 어떤 식으로든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늦어지면 네. 늦어질수록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우리 2년 넘게 굉장히 다들 고생 많이 하셨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마스크 빼고 사실상 오늘 다 해제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는 거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죠. 확진자 수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국내외 증시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담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부활절 연휴였죠.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시장 휴장이었는데 장이 열린 나라들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글로벌 주식시장 대부분이 선금요일을 맞아서 휴장을 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개장한 중동지역 등의 일부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견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지준율이나 등 중부의 정책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유럽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대유럽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의 정책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뭐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25bp 정도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 대책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부양 조치를 발표한 건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약 5,3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MLF 금리는 좀 동결을 했지만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최근에 리커창 총리가 경제 하방이 예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강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었습니다. 실제로 11일에 발표됐던 중국의 사회융자 총량이라든지 M2 통화 증가율, 신규 대출 등 유동성 지표들은 시장 예상치를 이미 상회를 했었습니다. 즉 지준율 인하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실제 지표를 통해서 정책 자체가 유동성 확대로 변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과거와 같은 수준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낮은 C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다른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스탠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명목금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이미 역전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다만 어찌됐든 중국의 정책 스탠스 변화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과거처럼 대수만관하는 형태는 아니겠으나 필수적인 형태의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은 아직까지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 전반에 깔려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물경제 지표를 그래서 계속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 지난주에도 미국의 3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이제 0.9% 증가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인 0.4% 증가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공장 가동률도 전월보다 올라갔고요.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미국 경기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도 보시면 제조업 생산이 지난달 발표 대비는 하회했지만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이 지난달에 이제 이런 쇼티지 현상 때문에 마이너스 4.6% 감소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7.8% 증가로 크게 증가를 개선이 됐고요. 첨단 장비도 전월 대비 2.6% 증가에 의해서 1.4% 증가로 발표되는 등 내구재 생산이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가장 빠르게 좀 발표가 되는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발표를 크게 상회한 24.6으로 발표를 됐고요. 세부 항목도 신규 주문이라든지 운송 지수라든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런 상승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또한 운송 시간도 32.7에서 20.8로 고용자 수는 14.5에서 7.3으로 좀 둔화되는 이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타이트한 고용이 안정을 좀 찾고 공급망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가격 지수가 73.8에서 86.4로 크게 증가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공급망 불안과 타이트한 고용이 일부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이슈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제 긍정론, 연료가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 또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중국의 GDP 성장률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월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중국의 LPR 금리나 주요국의 PMI 뭐 지수 정도가 발표될 예정인데 실물 경제 지표는 뭐 월요일에 중국 지표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일에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는 5월 FOMC 회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외에는 목요일에 제롬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총재가 IMF 글로벌 경제 패널 토론에서 물가나 통화 정책 등에 대한 아마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주는 주요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포문을 열한 주로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높은 금리 환경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기술주들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분명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화요일에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되는데 최근에 인플레로 인해 가계의 비용 축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ASML과 램리서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도체 시장의 쇼티지 및 최근에 감론을 받고 있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 목요일에 이제 스냅이 SNS 소셜 네트워크 업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 발표를 하는데 광고 시장의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한국은 주요 시장 휴장이 있던 가운데 약보합권 출발을 좀 했었고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논란 속에 삼성전자가 재차 신저가를 지속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다만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를 좀 지속하면서 부담을 줬지만 선물 매수폭을 좀 증가시키면서 지수가 조금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저희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장중에 이제 중국의 1분기 GDP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거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표가 하회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아줄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 시즌이죠. 배당 이런 얘기하면은 거 남의 속도 모르면서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시판에 우리 체리아님 자주 오시죠. 저희 입금됐다고 부럽습니다.
4월 5일, 14, 15일 배당금 들어왔어요. 뭐 하셨나요? 소고기 사드셨을까요? 자, 배당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궁금한 남자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장 연구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도 배당 좀 받으셨어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아, 조금씩? 예, 조금씩.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져도 배당은 주니까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위안은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거면 내가 ETF를 차라리 투자를 하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의 모든 종목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워낙 수시로 들어오니까. 편식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증시에서도 그동안 이익 실현 못하고 놔둔 주식은 어쩔 수 없다. 네. 바벨 전략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바벨 전략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역기처럼. 네.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게 한쪽에 달려있으면 수익률 많이 나오는 거 한쪽에 달아서 평균치를 좀 올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한쪽만 그냥 무겁습니다. 자, 우리 배당받은 남자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배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기업에서 받은 기업에서 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그게 이제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1,0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실제로 당기 순이익은 100억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회사의 이익이잖아요. 이걸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줄 텐데, 100억을 다 나눠주면 배당 성향이 100%인 거고, 100억 중에 10%만 나눠주면 배당 성향이 10%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배당 많이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투자를 받아가지고 떡볶이집을 열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요. 그럼 잘 벌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되면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이럴 생각을 해야지, 장사되는 족족 다 저한테 투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다 나눠주게 되면 저는 1호점에서 성장이 그칠 거 아니에요. 웨이팅만 길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게 주주한테 당장은 고맙지만 기업의 큰 성장에 있어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쌓아놓고 뭐에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돼서 배당을 어느 정도 적절히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점차 늘어가고 있기는 해요. 배당 성향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는데 그 실적 중에서 늘려주는 배당금을 주는 배당 성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저는 배당 많이 주는 데를 좋아하는데 네. 역시 우리 소장님은 큰 그림 보시네요. 저도 많이 주는 데 좋아합니다. 자, 4월에 보통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1년치 계산해가지고 그 기업도 가계부를 써야 되잖아요. 하고 보니까 1년에 우리가 얼마를 벌었네. 그렇게 결산해서 언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주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결정된 걸 드리는 시점이 거의 뭐 3월에서 4월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연간 결산을 해서 1년에 한 번 주는데,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줄 걸 이 가계부를 좀 빨리 써가지고 분기마다 계산해서 분기에 결산하는 분기 배당도 있고, 실제로 보면 이 분기 배당을 결정한 그 기업들이 전체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장사 중에 반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나 코스피 상장수가 한 2천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1천여 개 넘는 회사가 분기나 반기 배당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은 해놨지만 실제로는 한 58개사, 60개사 안 되는 기업들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연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당이라는 게요.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쓰고 이 주식이 배당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주식 얘기할 때 네. 보통주 520만 주를 개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선주 보통주처럼 배당주라는 것도 이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배당주 투자라는 말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로 들리는데 배당주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다른 기업이기는 하긴 한데 기업별로 배당 성향이 조금 높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주는 주식들을 배당주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똑같은 기업이지만 우선주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금이 액면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더 나오니까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해서 그걸 우선주를 배당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들은 그냥 전부 다
배당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배당해주면 배당주군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주식은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하고요. 네.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해줘. 네. 배당 많이 해주는 회사에 이런 표현도 쓰고 어디는 좀 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사실은 다들 그 기준은 넘겨서 해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15% 이상 배당을 해주면 15% 20%는 좀 짠주. 뭐 20에서 30%는 그냥 뭐 보통 배당주. 아, 저는 그거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 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도 그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짠주는 좀 그렇지 하면서 올릴 텐데 사실 그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평균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주냐. 그 평균보다 많이 주면 우리는 아 고맙습니다 배당주라고 부르고 평균보다 좀 덜하면 아 이 기업은 조금 짭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 이익 낸 거에 몇 퍼센트를 주주한테 나눠주느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예요 배당 성향이 그런데 이게 사실상 외국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야 이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보면 이 정도면은 충분해라고 하는 게 30%의 기준이니까 사실상 뭐 많이 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 보면 한 40%만 배당 성향이 나온다고 해도 와, 이 기업 대단하네. 신문에 나오죠. 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당주도 짠물주, 민물주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바닷물 쪽, 호숫가 쪽 이런 네. 주식이 있는데 올해 좀 주목할 만한 게 전통적으로 통신주는 사실 크게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거나 예. 그런 쪽보다는 안정적인 쪽으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네네. 재미없는 주식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통신주, 증권주, 배당금이 많이 올랐다. 이거 왜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통신주는 배당 성향이 높지 않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3G, 4G, 5G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기지국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 맨날 그러더라. 맨날 그래요. 근데 네. 실제로 뭐 발전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발전을 네. 하니까 그 말에 딱히 태클을 걸 수는 없지만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난 이익을 어딘가에 저희는 재투자해야 되니까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많이 배당은 못 드려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 요번 올해 들어가지고는 그 배당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 수익도 많이 높게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당 성향이 뭐 엄청나게 높아진 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오르니까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 점수 늘 20점 맞던 학생이 35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거라 이게 무슨 일이야? 예. 네.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정도인 거지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고요. 그리고 특히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목 많이 못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계좌 개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1,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주식을 한번 샀다 팔았다 하면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이제 배당을 해주겠다라고 나타나면서 이제 배당 성향이 조금 높아지는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부터 처음 배당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기업들은 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배당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상장한 지 좀 됐더라도 배당을 안 해주고 꽁꽁 싸매고 있다가 아직 기업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한 곳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SM이라든지 데브시스터즈, 뭐 효성첨단 소재, 카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곳은 눈에 띄는 건 카카오죠. 카카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주주들한테 조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회사 주식을 소각하면서 약간 지분 가치를 높이는 그런 행위들도 하고 있고 배당금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 주당 53원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주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차 이 과거엔 관심 없던 회사들의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산 시장이 좀 건전한 쪽으로 주주 친화적인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받는다 이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줍니까? 1년에 딱 하루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배당, 하루만? 예, 배당 기준 1이라고 하는 그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 내내 갖고 있다가 그날만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2월에 결산해서 배당금을 네. 주는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12월 말일에 주식을 소유하려면 12월 말일에 샀다고 해서 딱 주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12월 말일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휴장입니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는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2월 30일에 그 주식의 소유주가 되려면 이틀 전에는 이걸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이틀 전에는 그 주식을 사야 그렇습니다. 이틀 있다가 완전하게 체결이 되니까. 네.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그것도 네.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28일 뭐 그 정도 즈음 휴일 정도 생각하면은 크리스마스 정도 전에는 좀 주식을 사놔야 그때쯤 내가 이제 주주로서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기 배당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기별 말일 이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그때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1년치 배당을 혹은 분기 단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배당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 주주 명부가 마감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우리 6560님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배당락이 생기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잠깐 알려드리고 네. 갈까요? 오늘까지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500원 정도 배당을 해줄 것 같아 라고 기대가 되는 주식이 있다고 칠게요. 그걸 오늘까지만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주식을 샀습니다. 만 원에 샀는데 그럼 이제 500원에 배당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다음 날 되면 이 주식은 갖고 있더라도 이 배당금을 줄 권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원을 뺀 만큼 달걀을 낳은 닭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이 닭이 알을 품기까지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야 배당금 줄 만큼은 가격을 빼자. 만 원짜리 닭이지만 9,500원에 거래하자. 물론 그만큼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주식이라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리고 그 떨어지는 날을 배당락, 배당락 1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배당 기준일 다음 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리트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제일 비싸잖아요. 크리스마스 당일 되면은 어떻습니까? 15% 20% 점심시간 지나면 25%씩 그렇죠. 빼주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은 그쵸. 케이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값이 떨어지는구나. 매력이 떨어지는 날짜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9월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예. 그러면 배당금도 어떻게 소수 단위로 쪼갭니까? 정답입니다. 주식은 사실은 이 상법상에 이렇게 쪼갤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쉽게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한 번에 사기에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0.01주 단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일이 주주 명부를 뒤져가지고 아우 이 주식은 한 주에 무슨 100명이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계산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편의상 한 주에 배당금을 증권사를 통해서 주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해당 주식을 쪼개서 소유한 사람들한테 배당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고배당주 펀드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요거는 일단 고배당주 많이 배당을 해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만 모아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냐 나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배당을 많이 해주는 상대적으로 네. 많이 해주는 주식을 사거나 뭐 우선주를 사거나 그런 주식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내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건 그러면 그 주식을 내 1년 내내 들고만 있다가 배당금으로만 수익을 내냐 이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크고 거기에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을 어떤 주식 위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배당을 조금 많이 해주는 주식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는 거지 고배당주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주식을 붙들고 있거나 뭐 배당해주는 위주의 주식들만 갖고 있거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수익도 내고 섭섭지 않게 그렇죠. 혹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모아놓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방어하기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잘 알고 계시네요. 배당 받으면 세금도 내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바다사이님이 거 소득세 내야 됩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당연히요. 세금 떼가죠? 네, 세금 뗍니다. 배당을 받는 거에서는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고민할 거 없이 증권사에서 만 원의 배당금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15.4% 1,540원을 떼고 우리한테 입금해 주니까 계산이 복잡할 거는 없는데 다만 1년 동안 받은 배당금
납달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5.4%의 세율이 아니라 내가 벌고 있는 다른 소득과 다 합산해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세율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배당 많이 받으면 좋지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초과하면 그러면 좋겠네요. 배당만으로 2천만 원 이상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낼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배당금 배당주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플래카드에 네. 배당금 주는 출자금 통장 만드세요. 이런 안내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만들면 그냥 돈이 들어옵니까?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식은 무서워라고 하지만 저기 무슨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에서 출자금 통장 만들면은 높은 이율로 배당금을 준다네라고 하는 것도 해당 기관 금융기관에 내가 주주가 된다라는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나눠주는 게 출자금 통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주가 되려면 우리는 주식을 몇 주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자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1천만 원까지 이걸 이제 출자금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주주가 되지만 네.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게 이제 출자금 통장.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소규모 단위의 새마을금고 신협 여기에 주주가 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대학교 때 아마 생협 이런 데도 출자해 보신 분들 아마 계실 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절이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 진행자 자리에서는 요 위에서 추우면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고요. 더울 때는 찬 바람이 내려오는데 바람이 바뀌었어요. 찬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찬 바람을 원치 않습니다만 계절의 변화를 이 온도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산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가상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가요 시장을 보시면 좀 캐치하시기가 빨라요. 최근 들어서 뭐 사감을 조금 담자면 NCT 드림 이런 그룹들이 컴백해서 1등하고 있거든요. 글리치 모드예요. 그 노래의 제목이. 이게 게임하다가 버퍼링 생길 때 얘기하는 건데 똑같이 글리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가수가 또 있습니다. 권은비 씨라고요. 이렇게 가상세계, 게임 이런 것들이 산업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요 기술 관련해서 특허 신청하는 회사들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오늘 특허발전소에서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정희경 서기관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 특허, 상표권 현황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기관님, 우리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타는 버스가 아니라 버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메타버스를 짧게 설명하면 어떤 뜻입니까? 네, 메타버스 하니까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농담조로 이제 무슨 버스냐, 그렇죠. 어떻게 타냐. 맞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3차원의 새로운 가상세계, 뭐 다음 단계 인터넷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메타버스 상에서도 뭐 입학식, 콘서트, 뭐 공연 등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특허청도 작년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나 제페토에서 디자인 보호법 6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좀 낯설기는 한데 옛날 미니홈피 얘기 몇 번 해드렸거든요. 네. 거기서 아바타 꾸미고 도토리 사고 요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는데 대중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저희랑 사전에 네. 이야기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싸이월드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랑 비슷한 면이 많고요. 그래서 4월 초에 싸이월드도 서비스를 재오픈하면서 메타버스에 연계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융합하고 확장하는 개념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작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메타 상표권을 6천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도 4억 1천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미 네. 하는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무주공산인 상태에서는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회사들이 유리할 것 같거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국내에서 최초 혹은 눈에 띄는 기술 특허 출원 사례가 있습니까? 국내 출원된 건 중에서 상품 명칭에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벌써 작년 5월쯤으로 보이고요. 이름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출원을 했습니까? 상표는 지정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만 상표권이 보호되거든요. 근데 그 의료용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이런 것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그 시그널 하우스라는 상표를 출원했었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1998년에도 노랑놀이용 가상현실 기구를 지정 상품으로 상표 출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98년도예요? 네, 이미 98년도에. 노랑놀이용 가상현실 기구. 그때 네. 메타버스란 단어가 등장한 건 아니죠? 네, 메타버스는 아니었고요. 가상현실 기구 이걸 네. 지정 상품으로 출원을 했다. 저도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이런 거 안 하고 뭐 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 흔히 쓰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요 단어도 프랑스에서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70년대에 나온 논문 제목입니다. 거의 시뮬라시옹이라고 맞죠, 서기건님? 저는 모르는데 네. 제가 이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그때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후에 굉장히 나중에 그 논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업을 키워가려는 기업들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특히 진출이, 메타버스 진출이 활발합니다. 홀로그램 콘서트, 뭐 VR, AR 등의 첨단 기술이나 K-POP을 접목한 사례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관련 상표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M이라는 대형 기획사가 네. 오래전부터 이미 미래 콘텐츠 시대를 준비해와서요. 2020년에는 아바타가 함께하는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를 했고 이제 거대한 메타버스 세계관을 아예 배경으로 삼은 광야에 대해서도 국문과 영문 상표권을 이미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증강현실 아바타 메타버스 플랫폼 잘 아시는 제페토를 활용해서 네. 팬들과 이제 가수 아바타가 셀카를 찍거나 안무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이미 마련을 했고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 상표권도 많이 출원을 하였습니다. 다른 연예 기획사들도 뭐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출원하거나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사용되는 음악 녹음물, 홀로그램 등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외에도 게임 업계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패션 기업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바타들이 의상을 착장하고 구매할 수 있게 패션 사업을 추진하고 가상 런웨이도 구축하고 패션쇼도 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뭐 삼성 등의 일부 그룹에서는 신입사원 OT를 메타버스 세상에서 하기도 하고요. 대학교 졸업식, 입학식을 메타버스 세상에서 대신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도 국내외에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그 기업들의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 출사표를 던지는 곳들이 많은데 특허청은 메타버스 관련 특허, 상표권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시나요? 향후 메타버스 산업 발전이 점점 되면서 그 중요성은 점차 더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그 자체도 사실은 무형의 자산이고 그 안에서 활용되는 기술도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시장에서 거래되듯이 현실 세계에서 거래되듯이 거래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표권자의 신용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그 위조 상품을 구매하듯이 메타버스에서 상표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이 뭐 이제 메타버스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런 것들도 메타버스에서 브랜드 가치가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에서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그 고가 제품들, 그 패션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그런 옷들 이런 것들이 아바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한테 입혀보거나 서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까지 주고 사고 파는 거 보면서 아, 좀 다르구나. MZ세대의 소비 기준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러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시작이 되겠군요. 네. 아직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메타버스 분쟁 사례, 상표권 분쟁 사례가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제 미국이나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스톡엑스라는 재판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나이키 운동화의 NFT,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나이키 동의 없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송까지 갔고요. 네, 그리고 뭐 에르메스 백도 유명한 버킨백을 네. 그 모양을 그대로 차용한 메타 버킨스라는 그 디지털 아트, 그거는 이제 이미지를 NFT화해서 판매해서 또 에르메스와 이제 분쟁을 하는 사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상의 상표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나이키 사례를 보면 작년 12월에 이미 신발, 의류 등 가상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상 상품 이렇게 해서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출원을 이미 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표 출원을 했고 뭐 나이키가 이미 2019년부터 게임에서도 게임 캐릭터들이 신발을 착용하는 광고도 진행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가 착용한 신발을 이미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굿즈나 뭐 명품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가상 상품에 대한 출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앞으로 이런 분쟁도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연예인들의 얼굴, 우리 한때 논쟁거리였던 퍼블리시티권이 이쪽에서 어떻게 활용될 거냐 이것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정의경 서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달라진 세상에서 처음 맞는 한 주가 될 텐데요. 자, 서기관님 저하고 같이 나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달라진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저희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